흔히 밸브 구찌라고 합니다. 밸브 구찌인데 요 잘랐어요. 원래 밸브 구찌는 타이어 교체할 때마다 한 번씩 빼는 거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. 요 잘린 부분을 보면은 얘가 더 짧죠? 짧은 이유가 얘도 물론 차량용은 아니에요. 근데 가능하면 밸브 구찌 요거 밸브 스템 밸브는 짧은 게그 신형 바이크들은 아마 그럴걸요. 짧은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짧을수록 이게 고무잖아요.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딱 서 있는 모양일지 몰라도 회전하고 있을 때는 이게 막 이렇게 뒤틀려서 돌아간단 말이지. 아무래도 이게 회전 영향을 받아가지고 관성에 영향받으면 고무 제품이니까 자주 이게 틀어지고 방향이 그죠? 그러면 안 좋겠죠? 갈라지거나 이틈 사이로 보통 이제 타이어는 멀쩡한데 바람이 빠진 이유는 요 밸브 스템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든요. 보통 요 안에보다는 요 외부분 바깥쪽에 갈라져서 새는 겁니다. 터져가지고.